목포 해상 케이블카입니다. 야. 목포 일몰의 맛을 즐기러 지금 바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벌초 없고, 벌초 없고. 헤이. 오, 야, 긴 것 같아. 도수가 엄청. 우와. 재밌겠다. 아주 재미지다. 와. 진짜 뒤에 와서 봐봐. 와. 좋은데? 일몰 봐. 멋있다. 와. 너 빨리 갔으면 좋았을 텐데. 우와. 해걸레이트 해를 봐. 아, 참 좋네. 안 울어요?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. 안 울어요? 이런 거 진짜 오랜만에. 일몰 보면 울잖아. 세훈이가 어? 일몰 보면 울어. 일몰 보면 울어. 나이 먹어서 주책이다 하면서 생각이 많아진다고. 오빠 괜찮아요. 잘 될 거예요. 나? 그래. 여러분. 하나, 둘, 셋. 야, 이 바다 건너간다, 이제. 대박이다. 여기 정상이야! 바다로. 야, 아이빌리브 아이 캔 플라이야. 아. 야, 이거 엄청 높다, 여기는. 우와, 밑에 봐봐. 어디? 우와. 야, 보디, 보디. 보면 예뻐. 어. 와, 이거 몇 미터일까, 여기? 여기가 대박이다, 여기가. 우와, 미쳤나 봐. 우와, 우와. 와, 너무 싫어. 와, 바닷물 색깔 예쁘다. 와, 너무 무서워. 근데 진짜 맛있는 거 먹고 구경도 하고 너무 좋다. 아, 멋지다. 끝이 안 났어도 그래서 어디가 끝이지? 진짜 예쁘다. 일몰 사라졌다. 출발! 출발하겠습니다. 꽉 잡으세요. 자, 혜리야, 인생곡 하나만 추천해봐. 인생곡? 혜리의 인생곡은? 혜리는 사실 인생곡 하면 난 그 노래가 생각나. 뭐요? 소녀. 어, 아, 소녀. 응답하라에서 주제곡이었어요. 주제곡이었지, 사실. 내 곁에만. 야, 이 지금 이 분위기 딱 맞는데 노래가. 야, 너무 좋은데? 노을이 딱 지고 있는데, 그치? 덕선아! 찾고 싶은 이의 생각들. 여기까지 집이 있어? 놀랍게도 나타날 거야. 집을 만드시는 건 아니죠? 우와, 다 왔습니다, 여러분. 내려! 네. 하차! 잠시 재정비하고 이어서 맛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! 또 Let's go, let's go. 야, 이혜리와 함께하는 1박 2일 텐션 여행. 와, 목토의 맛. 와, 텐션이 축출하네. 기분 좋고 배 너무 고파. 아,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혜리 씨 아주 맛깔나는 먹방을 보고 싶어 하는데 네. 아, 시원하게 못 봤어요. 아, 근데 너무 아쉬워요. 네. 너무 배고파요. 아, 아, 너무 어떡하지? 배고파. 진짜 배고파요. 어르신도 네. 배고프고 모두가 이제 전투력이 상승했어요. 오케이. 자, 뭐 주고 싶다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네.
갑시다. 네, 가자. 화이팅. 조금만 더 해봐. 야, 그거를. 맞아, 맞아, 맞아. 야, 그거를. 맞아, 맞아, 맞아. 아, 배고파. 네 번째 목포의 맛은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르던 수라상 생선이죠. 민어 회전탕입니다. 와! 민어 회전탕? 민어를 막 회전시키나? 회전처럼 계속 돌아, 계속? 민어가? 민어가 살부터 불에, 그리고 껍질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있어. 생선이잖아요. 민어 최고야. 그래서 민어 회, 민어 전, 와, 민어 탕, 와! 이렇게 세 개를 풀코스로 준비했습니다.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또 있어요. 먹장 해리 씨와 함께하는 특별한 여행인 만큼 또 하나의 목포의 맛이죠. 입안 가득 최고의 감칠맛을 선사할 꽃게살 무침도. 저거랑 저거 이렇게 밥에 비벼갖고 김이랑 딱 싸 먹으면 너무 맛있어. 꽃게살만 이렇게 다 발라놓고. 제발. 초장 많이 준비해. 초장 많이 준비해. 한 끼만. 오, 왜 이래. 드디어 미쳐가는구나. 야, 라비가. 여러분, 남이에요. 야, 이거는 1등만 먹기에는 근데... 너무 많은데. 그래. 이번엔 특별히 2등팀에게도 식사를 드립니다. 2등한 생각하고 나이키. 나이키. 뭐, 누가, 형이? 잘 들어갔어. 잘 들어갔어. 지금 되게 보인 뿌듯해서 하고. 물론 1등상과 똑같이 드릴 수는 없고요. 그렇죠. 민어 회전탕 중 하나를 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민어 회전탕이 걸린 저녁 식사 복불복은 바로 링마벨입니다. 링마벨. 링마벨? 링마벨? 그게 뭔 뜻인데요? 링마벨 게임은 말 그대로 링을 넘어서 배를 올리면 되는 게임입니다. 서커스 느낌인가? 정확해요. 이렇게 링 이렇게 하려고 불 타면 우리 거기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? 옛날에 사자 넘어가듯이 오락처럼? 정확해요. 아, 이렇게? 서커스 게임이 된단 말이야.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높낮이가 다른 링이 3개가 준비되어 있고요. 링 안쪽으로는 풍선이 부착되어 있어요. 최대한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넘어가야 합니다. 한 명씩 도전해서 남은 풍선이 가장 많은 팀이 민어 회전탕을 차지하게 됩니다. 혜리야, 침착해. 너 할 수 있어. 이런 거 처음 입어보네. 이런 걸 살면서 입을 일이 사실 없어요? 그쵸. 귀엽죠? 귀엽지? 귀엽다. 꼴뚜기 같다. 꼴뚜기 같다. 꼴뚜기요? 야, 정민이 형 그게 다 귀엽다는 표현이야. 해철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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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일단 뭐 첫 번째 팀을 보면서 우리는 전략을 좀 짜고. 오케이. 그럼 되죠. 가위바위보 이겼으니까.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. 자,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. 오케이. 네. 물론 역시 1박 2일 여유도 아니고. 파이팅, 파이팅. 가보자고. 가자. 오케이. 오케이. Let's go. 해철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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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와, 생각보다 어렵겠네. 스타일리시해. 빵 터지면 진짜 재밌겠다. 다 터져. 빵. 그치. 우와, 소리 좋고. 그치. 빵 터지면 진짜 재밌겠다. 우와, 소리 좋고. 네 개 남았어.
야, 4개 남았어. 저기가 제일 싫은 텐데. 혜리가 웃지 못하고 있어, 지금. 철이야. 혜리야, 일어나. 뭐야, 불꽃 놀인가요? 아, 이렇게 된다고? 어? 혜리야, 미안하다. 혜리야, 미안하다. 오! 어? 쟤 나보다 큰데? 너 잘한다. 쟤 나보다 오! 쟤 나보다 오! 쟤 나보다 오! 쟤 나보다 오! 이게 나야. 괜찮다고? 인철! 인철! 혼자 해야 돼. 혼자 일어나. 나쁘지 않아, 나쁘지 않아. 엉덩이 등조심, 등조심. 오케이. 벨 아직 안 들었어. 이게 너무 재밌어. 거의 딘디 윗니 아랫니. 남아있는 풍선은 31개입니다. 야우. 내가 두 번째 거의 안 터졌잖아요. 이거 1점 쫙 날았거든. 쫙 이렇게. 아, 반 이상을 그래도 한 개. 혜리! 가자. 자, 혜리. 링마벨의 주인공. 이 게임의 창시자라고 보면 돼요. 링마벨. 네, 유연해. 링마벨. 도전! 혜리 얼굴 합성해 놓은 것 같아. 알려준 대로. 네. 가자! 가라, 링마벨. 쫄면 안 돼. 오케이! 어, 약간 김진영 같은데, 지금? 가자! 오케이! 도전! 쫄지 마! 가자, 혜리!